엄마가 빨리 나한테 사줘. 사과도 이따 집에서 할게, 민주야. 얘기 듣고. 엄마가 사과할 상황이면 집에서 사과할게. 저 가짜 점수야. 엄마. 난 엄마가 진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. 그랬구나. 이제 그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와서 엄마한테 다시 와서 또 얘기도 하는 거야. 조금만 한판 치고 가자. 응? 한판 치고 가자. 잘했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옳지. 잘한다. 보내. 엄마 어떻게 됐어? 고마워 민주야. 아 뭐가 고마워. 그렇게 좋아? 아, 뭐가 그렇게 고마워. 좋지? 야 누나가 공 몰고 왔어. 저기서 드리블을 하고 왔어. 자. 오 박사님. 오 박사님이야. 자 이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연습해 볼 거야. 민주가 알림장을 막 쓰고 있어. 근데 친구가 민주야 글씨 너무 예쁘다. 자 그러면 적절한 말은? 왜? 당장 사과하라고 할 거야. 왜? 난 그 말이 너무 이제 듣기가 싫어. 민주는 친구들 칭찬이 좀 부담스럽구나. 근데 그 친구들이 칭찬해줄 때 사실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.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민주에게 더 좋은 걸로 다가오니까? 오케이? 쏟아져 버렸어. 그래. 알려주셨잖아, 우리한테. 그니까. 그렇지. 고마워, 미안해. 오케이. 잘 보이네. 잘 보이네. 좋아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행복한 표정이야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우리 요렇게 많이 썼다. 그치? 앞으로 감정 표현 더 잘 해보자. 오케이. 가 있어서 속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? 생각나. 그때 누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미안해. 미안해. 괜찮아. 누나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? 당연하지. 누나가 그 병원에 있을 동안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행복하게 못해줘서 미안해. 누나가 아플 때 승희한테 되게 미안한 게 많았어. 나도 누나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. 그치. 누나는 그래도 병원에 다른 언니 오빠라도 있었는데 는 같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심심했겠어. 누나가 안아줄게. 아유 더워.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더 더워질 거야.